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파랑입니다. 오늘은 연관인 음향 회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뭐였죠? 어떤 제로 인플레이티드. 자, 연관인이라는 것은 어떤 0이 많을 때, 중속 변수의 0이 많을 때 이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인데, 포화성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어떤 빈도형, 카운트 모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사용하는 이제 음향 회귀 분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카운트 모형의 이제 포화성 회귀 분석과 이제 더불어서 많이 사용되는 어떤 대표적인 예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자, 음향. 자, 음향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평균보다 분산이 큰 그런 오버 디스퍼스드 어떤 그런 과대 삼포 그런 형태일 때 종속 변수가 무엇이다? 카운트 변수인데 평균보다 분산이 큰 그런 어떤 과대삼포일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음향 모델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시면은요. 자, 여기 이제 카운트,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제 카운트 입력을 해주는데, 자, 투어라는 변수를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자,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의 약자인 NB, 이렇게 NB를 가로치고 이렇게 넣어주면은, 연관인 음향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그냥 무엇이다? 회귀 모델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밑에 한번 이제 결과를 보면요. 뭐, 지난번이랑 뭐 엄청나게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사실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자, proportion of 0, 자, 0의 비율, 자, 0의 비율이 무려 뭐 72.6%라고 이제,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기초 통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연속형 변수 이게 나타났고, 뭐, 정보 기준 같은 경우도요. 그냥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뭐 중요한 것은 이제 모델 리절트, 자, 우리가 보는 이제 회귀표 가 되겠는데요. 이 회귀표에 대해서 무엇이다? 어쨌든 뭐 일반적인 회귀표랑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뭐 정적인 영향이냐, 뭐 부정적인 영향이냐, 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본다는 것이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무엇이다? 포화성과는 달리 음향 같은 경우는 어떤 과대삼포, 평균보다 분산이 크다고 이제 가정을 할 때 그런 분포에 대해서 이렇게 리그레션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